얘기해요. 네. 혈색 좋다.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그 내가 발 뭐 족저 뭐 무슨 염증 같은 것 때문에 뭐 내가 빨리 결정을 안 하고 내가 미루는 있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나이 되면 사실 1년 뒤에도 치약을 못 한단 말이에요. 그래. 어쩌면 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뭐 오늘 보니까 내년 만난다 하는데 나는 뭐 그 이야기를 전혀 예상도 못하고 어쩌면 이번 모임이 마지막 모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다.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. 그래가지고 사실 왔어요. 그래가지고 그 왜 그러나 뭐 죽어가지고 얼굴도 못 알아볼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하나도 안 변했네요. 하나도 안 변했고 정말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음성이 목소리가 50년 지나도 아마 밤중에 그 어머니께서 술 먹고 고함 치고 말을 하면 누군지 대반 알겠어요. 오케이 오케이. 저 부산보다 장기에다 대반. 그러니까 내가 그래, 야 이게 종목세가 참 신기하다. 목소리 이거는 그 녹음해 놓으면은 음량 분석하면은 절대 일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. 음량 분석. 그러니까 참 이게 세상에 그 80을 인도나도 목소리가 나왔다는데 그런데 목소리가 정말 그대로야. 목소리 그대로. 얼굴은 조금씩 봤어도 목소리는 그대로. 김상기 교수님 그 단톡방에 잘 올려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. 아직 두 분 남았어요. 지방방송. 다음 아에서 박수 한번 간장 경우 정창수 경우 해결 다음 아이고 예또